자, 이건 어떻습니까? 별 줄이라 그랬더니 별이 좀 줄지 않고 있는 거네요. 바로 별들에게 맡겼던 별 줄이기 잘 진행되지 않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신석호 부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군 장성 숫자를 좀 줄이기로 했었군요. 전 그것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우리가 그 군 개혁이 큰 그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그 계획 그 군 장성 444명을 2015년까지 17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네. 2015년까지 3명을 줄여서 441명, 그리고 2016년까지 4명을 줄여서 437명, 2017년에 1명 줄여서 436명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었죠. 10년 동안, 9년 동안에 한 6, 70명 줄이겠다 그랬는데 지금 6년 지나 보니까 뭐 10명도 안 줄였다 그 얘기군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까? 뭐가 힘듭니까? 자기 중이 스스로 하라 하니까 저게 안 되는 겁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 말씀. 말이 제가 좀 엉켰네요.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선진국에서는 국방부를 문민화하는 겁니다. 민간인들이 가가지고 민간인 관점에서 해야지 군인들이 스스로 줄이라 그러면은 그 나중에 자기 자리고 자기 사람들인데 그걸 줄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미군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요. 미국의 한미연합사는 전쟁에 대비해서 있는 조직이에요. 한미연합사의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100여 명 정도입니다. 한미연합사의 군인이 100명도 한 10몇 명 정도. 예. 그 사령부 자청. 네.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합참은 몇 명인 줄 아세요? 합참에 있는 군인 숫자요? 합참은 우리 평시에 작전 총사령부장. 네. 거기는 한 1000명까지는 안 되지만 버글버글 합니다. 곱하기 0이도 하나 더 붙어야 될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진짜 작전은 전쟁 때 하는 건데 한미연합사는 그걸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군본부나 해군 공군본부에 가면은 정보작전 참모부장이라고 있죠. 네. 그 정보하고 참모를, 정보하고 작전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정보사령부 있고 작전사령부 있어요. 또 그게 합참에 가면 정보작전 본부장이 또 있어요. 또 국방부에 오면 또 정보작전부가 있어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여러 명이 하는데 그 한 사람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손을 못 대고 국방개혁을 하니까 우리 국방개혁이 항상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거 지금 차기 정권 만들겠다는 거는 국방부, 저는 어떻게 보면 각군 분보를 확 줄여가지고 합참에 통합해서 쫙 슬림화하면은 그 비용 가지고 우리 전력 증강 훨씬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아까 그 중이 재물이 못 간다. 네. 근데 좀 불교에 대한 폄하가 되는 거 아닌가 몰라서 좀 조심스러운데. 아, 그렇네요. 예, 제가, 예. 아, 그러니까 뭐 오래전부터 쓰던 표현을 예, 뭐 쓰던 좀 용어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보면요. 네. 모든 조직은 항상 늘어나게 돼 있답니다. 특히 네. 관료 조직은. 네. 그래서 그 제가 그 한 10여 년 전에 무슨 책을 봤는데요. 전라남도 무슨 군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네. 그 10여 년 동안 인구가 있죠. 네. 3분의 1인가로 줄었어요. 네. 근데 군청의 공무원은 2배로 늘었습니다. 네. 그게 이 행정조직이란 건 있죠. 어떤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진짜 그 자기를 갖다가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인다면요. 모든 조직은 절대로 축소되지 않고 차라리 늘어나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군 장성 문제 이것도 이걸 군에 맡기면요.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절대로 줄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 어쨌건 군, 왜냐면 이제 2010년이란 시점이요. 이제 우리가 천안함 폭침 사건도 있었고, 그해 11월에는 연평도 폭격 도발로 우리가 얻어 터졌던 해잖아요. 네, 바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약속을 하면서 장군수 줄이겠다 네?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가 항상 불만이 국방개혁을 군인들이 한다 그러면 위기상황 터지면요.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 넘어간 다음에 세월 지나서는 아 지금 북한 위협이 커서 못 줄입니다 그러는데 아 장군들이 많다고 잘 싸웁니까? 진짜 그렇다면 나 계급장 별 10개 달고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별짜리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전력과 전술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군에 지금 과도하게 몰려있는 이 장성을 줄이는 게 기업도 임원 많다고 장사 잘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거는 진짜 국방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강석주와 갈루치입니다. 1994년 얘기죠. 자, 신석구 차장. 네. 그런데 저 장면이 지금 뉴스에 다시 중심에 서는 이유가 다 있죠. 네, 태영호 전 공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학술회에 참석했죠. 학술회에 참석해서 당시에 그 외무성, 북한 외무성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저때 1994년에 제네바 합의를 했지만 미국도 북한도 진정성이 없었다. 북한 외무성 내 누구도 저것이 그대로 이행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그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일과 클린턴의 사기라고 생각했다까지 태영호 공사는 표현했네요. 그때 저희가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파악된 것은 뭐냐면 미국 네. 쪽에서는 네.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다.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주고 시간을 끌면 북한은 어차피 붕괴될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북한은 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북한이 저 시점에는 실제로 미국하고 합의를 통해서 북핵 문제, 그러니까 핵을 비싸게 팔아서 개방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핵공사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이미 그때 하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기다 이렇게 좀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요.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얼마나 잘못 보셨는가 하면은 네. 몇몇 분들이 제네바 합의는 동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동결이 해결로 알아들으셨고 다 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아, 그건 실화입니까? 실화입니다. 이거는 국정원 당시 핵심 간부가 자기가 찾아가서 이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가 잘못됐냐고 오히려 야단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플루토늄 재처리하는 공장에 뚜껑을 잘 덮어서 단단히 묶어놓으면 이제 봉인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일단 얼려놓고 묶어두고 동결이죠. 있는 그대로 한다. 네. 동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중유 50만 톤에 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태도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는 그런 것들이 따라가는 게 있는데 네. 이분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건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그 이유만 생각하니까 그다음에 힘든 거는 폭탄 돌리시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중에 그다음 정권이 DJ 정권인데 그때 제네바 합의가 무산됐다. 북한이 HEU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네.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계속 그 1차 정상회담 결과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정치가 개입해서 정부 활동이 제대로 가는 거를 신용화시키는 현상입니다. 정보의 신용화 현상인데 정치적 목적이 강하면 대한민국이 요동을 치는 거고 그 당시에 몇몇 언론에 계신 분들도 이거는 사기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걸 다 외면하고 왔던 결과가 이렇게 된 거고 지금 태공사가 북한 입장에 딱 얘기하니까 이제 밝혀지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 중에는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어쨌든 그게 동결이라도 묶어놓은 상태에서 북한을 개방시키고 달래고 해서 변화시켰다면 가능성이 있었다. 그때는 1994년은. 그래서 그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미국에도 이렇게까지 북한 핵미사일이 발전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시절에는 네. 북한이 지금처럼 핵무기를 지금 뭐 5-6개 가졌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네. 그 시절에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야, 실제로 우리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북한 스스로도 잘 몰랐던 그런 때였다고 볼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네. 꼭 저 태공사의 증언이 뭐 모든 역사적 사실을 다 규명해 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 당시에 했을 때 회담이 강갈 회담이라고 저희가 그랬거든요. 강석주하고 갈루치가 했는데 갈루치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게 되면 계속 이 사람은 자기가 했던 게 옳다는 쪽으로 가는데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 갈루치가 미는 정당이 지난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이겼으면은 강석주하고 강석주는 죽었죠. 갈루치가 나오는데 갈루치라는 사람이 한국 문제 다루게 되면 우리는 매우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시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한국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하는지도 우리가 뭐 공작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대미 관계까지 개선해서 가야만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20년 세월을 저 문제 때문에 북한에 헌납한 겁니다. 클린턴 정부도 그때는 일조한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이 과연 1994년에 제네바 합의를 어떻게 보는지 김정일과 클린턴의 사기 합작품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표현이었습니다. 내부자의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보 상황 관련된 것 몇 가지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동아일보 국제부의 신석호 부장을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